유전자는 변질됐다가도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최근에 와서 밝혀졌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자가면역성 질환도 결국은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제가 오늘 가만 들어보니까 그 유전자가 변질된 이유가 뭐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네.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네. 자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혹사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이었던 것은 그 교수실에서 그 조교들하고 싸우고 그렇게 속상하고 죽겠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막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사를 시키면 여러분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 바이러스를 죽이는 T세포 우리 몸의 각종 면역세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T세포들, 이 하얀 동글동글한 이 T세포들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 무엇에 따라서 변질된다고? 뜻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나를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혹사를 시키고 감정적으로 막 죽고 싶고 막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 T 세포들은 어떤 신호를 받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면 이 T세포들은 그 신호를 받아서 T세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야, 니네들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다른 T세포들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T세포들끼리 의논해요. 그렇게 죽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나를 정말 도와주면서 건강한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가느냐, 나를 혹사시키면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뜻을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T세포 속에 있는 뭐들이? 유전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암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 T세포가 나를 죽이는 T세포로 변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 면역세포인 T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질병이라는 뜻에서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지금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들 자기를 뭐 막 혹사하고 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살면 뭐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T세포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관절을 공격하면 그게 자가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눈을 공격하면 뭐예요? 녹내장, 뭐 이 망막, 망막 박리 증세 이런.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래서 공격하는 그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병명이 다른 거예요. 그 지혜정서의 경우는 콩팥을 공격한 것이고, 그래서 콩팥을 공격하니까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소변이 못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뭐예요? 10kg가 늘고, 푹, 퉁퉁 붓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해보면, 그래서 이 지혜정서의 경우에는 결국은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그리고 병원에서는 또 콩팥 세포들은 잘 재생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또 말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래서 맨날 이제 이뇨제 먹고 뭐 이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이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아도 먹는 약은 꼭 같습니다. 왜 그래요? 콩팥 이식을 받아도 그 콩팥이 내 거가 아니잖아. 남의 거를 받은 거야. 그래서 뭐 내 거하고 잘 맞는다고 그래도 이게 남의 콩팥이라는 것을 누가 감지를 하느냐 하면 이 T세포들이 감지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거하고 다른데? 우리 거는 우리 거하고 안 보이네? 야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이래가지고 T세포들이 콩팥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파괴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T세포가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그거를 우리가 거부반응이라고 그래요. 이제 거부반응은 T세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T세포는 우리 몸 안에 내게 아닌 것을 공격해서 파괴를 해야 될 사명을 띠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콩팥을 남의 걸 갖다 붙여놓으면 그걸 공격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콩팥 이식 수술을 해놓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콩팥, 그 비싼 콩팥 수술,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콩팥을 유지시켜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 콩팥 금방 망가져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을 줘야 돼. 무슨 약? 면역 억제제.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 걸려가지고도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고 또 이식 수술을 해도 뭐예요? 그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만 내가 이식받은 콩팥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나아진 건 없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식 수술을 하냐?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이제 뭐 1년밖에 못 살겠다. 그러면 이식 해야지. 콩팥이 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새 콩팥을 갖다 붙이면, 그 병이 또 새로 시작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기간을 조금 더 뭐예요? 연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약 먹는 건 똑같으니까요. 면역 억제제.
이런 모순 속에서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 지혜정 씨의 T세포가 드디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네, 정상 T세포로 완전히 회복되니까 이제는 정상 T세포들은 자기 콩팥을 공격하지 않는 착한 T세포로 회복돼버린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생기를 받아야지. 네? 그렇죠? 생기를 받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결국은 변질됐던 그거 확대하고 혹사해가지고 T세포가 나를 죽이는 T세포로 변질된 유전자가 변질됐던 T세포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완전히 병원서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래서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다시 정상 변질될 수도 있고 그 비정상적으로 변질됐던 유전자가 다시 뉴스타트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거는 T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까지도 유전자가 정상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이미 변질돼 있었던 유전자들도 다시 뉴스타트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병 낫는 원리는 무슨 병이든지 다 똑같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병원 가면 병명에 따라서 다 치료하는 약,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복잡해. 예. 네. 그래서 의학 공부는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네. 그러나, 뉴스타트를 깨닫고,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리고 생기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생기 반대편에는 사기, 그렇지. 네, 살기, 사기. 그래서 살기를 띄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편하고 싸울 때도 이쁘게 싸우세요. 살기를 띄고 싸우면 유전자 다 꺼져버려. 누구 살았네. 야, 이쁘게 싸워요? 한번 모범으로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T세포의 유전자들이 꺼져버리면 이 T세포 안에 입력이 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가 꺼져버리면은 이 T세포는 더 이상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돼. 그래서 암세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생겨. 그러나 이 유전자가 잘 켜지고 작동을 잘하는 한 내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지라도 나는 암 환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아, 이제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아서 그렇다 해요. 이거를 다시 켜도록 하면 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게 하는 그 에너지, 그 힘이 바로 무슨 힘이다? 그거를 생기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은, 그렇죠? 생기의 세 가지 본질이 있다. 자, 이거는 유전자다. 아, 그러니까 생기는 진, 선, 미. 우리가 진실을 깨달으면, 아, 맞아! 그거야, 바로! 예. 이럴 때 우리가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진실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진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유전자가 다시 켜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T세포로 다시 회복이 된다. 그 다음에 선. 선. 하,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다. 와, 정말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진짜로 깨달으면 진짜로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로 감사하면 그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 선을 알게 되면 그 선 속에 있는 생기를 내 유전자가 받아서 꺼져 있다가도 다시 켜진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 아,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면 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박수 치잖아. 네. 왜 박수 쳐요? 노래를 부르는데 왜 박수 쳐? 아름다우니까. 안 아름다우면 박수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누가 박수 쳐요? 안 아름다우면, 그러니까 노래 소리가 시끄럽고, 득실고 그러면 신경질만 나지. 그러면 유전자 꺼져버린다니까. 예. 네. 유전자 꺼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 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예. 네. 앞에 아이가, 아기가 막 울어. 와, 너무너무 시끄러워. 응. 그럼 유전자 막 꺼져.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신경질 나는 걸 참고, 뭐 유전자 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까꿍, 까꿍! 이제, 요번에는 더블 까꿍. 그래서 완전히 뭐가 됐어요? 전화위복. 네. 승리했어. 네. 이런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악을, 그렇지,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악이 오면 악으로 싸워요.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야. 악이 오더라도 어떻게 이겨야 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진리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진리를 얘기할 깨달으면 여러분 박수를 쳐. 왜 박수를 치냐? 마음이 기쁘니까. 왜 기쁠까?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되니까. 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돼?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졌으니까. 그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게? 그렇지. 그렇죠. 이런 진실을, 아, 그렇지.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라. 와, 맞아. 이럴 때 그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 진실 속에 생기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생기가 있어. 그 생기가 확 들어오면 나의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 이 노란색 유전자가 쫙 켜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유전자도 켜져? 네.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같이 켜져. 네. 유전자 켜지는 원리는 똑같아. 생기가 들어오면 꺼졌던 유전자는 어떻게 켜진다고요. 아, 통쾌해요, 안 해요? 통쾌해요. 네. 통쾌한데 왜 박수가 안 나와? 네.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뉴 스타트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꺼졌던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켜지면 병은 자연히 유전자가 회복되면 모든 질병은 회복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오늘 딸 데리고 왔네요? 예. 어떻게 쭉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오시기 전에 강의 좀 들어보셨어요? 뉴스타트 강의? 이제 처음이에요. 완전히 초짜구만요. 잘 돌봐주세요. 예, 네. 아주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면 예, 네. 뭐 6개월밖에 못 산다는 환자들도 웃음 바가지가 터져.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꺼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켜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 우리 유전자가 켜지고 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세포 속에는 이렇게 생긴 뭐가 있다? 염색체가 있다. 아,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저렇게 생긴 염색체가 몇 개가 있다? 23개가 있다. 23개가 있다. 근데 염색체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그냥 뭐 뭉치처럼 보인다? 실 뭉치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실은 뭐라고? 실이 바로 유전자야. 그렇죠. 유전자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실처럼 생겼어. 그래서 수많은 유전자들이 이렇게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는 이거를 염색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3개가 있죠, 여기 염색체들이.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이 염색체를 조금씩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확대 많이 했죠?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아, 뭐가 나왔어? 실이 나왔잖아요. 그 요 실들이 이 실이 유전자예요. 자, 우리가 어저께 배웠는데 이 유전자들은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자는 뭐더라? 글자더라, 글자. 여러분, 글자. 컴퓨터 글자는 뭐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하고 0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1, 2개, 0, 2개를 이 위치를 배열하면은 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지잖아. 뜻이. 그렇죠? 그래서 1100하고 1001은 같은 0 두 개, 1 두 개지만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 유전자도 이런 원리야. 또 반대로 0, 1, 1, 0. 이러면 또 달라. 예, 0 두 개, 0, 1 두 개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어. 무엇에 따라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예. 또, 1, 0, 1, 0. 그럼 또 달라. 아, 그 다음에, 1, 1, 1, 0, 0, 1도, 0이 벌써 있네. 이렇게, 글자라는 것은 어떤 기호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뜻이 달라진다. 2, 상, 9. 이러면 2상9예요. 그러면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있던 이 형을 일로 올리고, 시어주려 하면, 2상9가 뭐 어떻게 돼요? 이 앗구가 돼. 여러분, 상구, 그러면, 멋있잖아요. 좀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죠. 근데, 악구가 되면 어떡해? 악구란 놈은 맨날, 어떻게 크고 댕길까? 네. 완전히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 유전자는 이런 글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 글자. 또, 시옷은 본래 자리 갖다 놓고, 이 기억자를 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구. 이건 좀 쪼다가 되었죠. 이렇게 글자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세포가, 유전자는 세포 안에 있으니까, 세포가 변질될까 안 될까? 이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글자 배열 순서가 정상이면 정상 건강한 세포야. 근데 이게 뒤죽박죽 바뀌면 이게 뒤죽박죽 암세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약으로는 이 암세포만 드리프트 죽이지만은, 예? 그 자가면역성 경우에, 아까 우리 지혜정식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 줘가지고 무조건 하고 T세포를 죽여버린다니까. T세포를 자꾸 죽이면 면역이 억제되겠죠. 면역이 억제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암 걸려요. 왜 암세포가 생기면 못 죽이잖아, T세포가. 그러니까 약이란 것은 한쪽에 도움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쪽이 반드시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알레르기 전문 의사였어요. 자, 근데, 이제 병, 그러니까 기관지 천식 환자가 많이 왔어요. 뭐 두드레기 환자가. 그런데 그 알레르기 약을, 천식약을 주면, 천식은 좀, 숨쉬기는 좀 편한데, 그 대신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들이 저한테 천식약을 다 먹고서는 또 혈압이 올라가거든? 그럼 어디로 가? 혈압 전문의한테 가. 그러면 혈압 전문의는 또 혈압약을 줘. 그러면 혈압약을 먹으면 천식이 나빠져. 환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뭐 올라가는 거예요. 약만 착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약이라는 건 약치고는 그 어떤 약도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처음 내 마음부터 달라져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유전자 실이 나타나죠. 자, 이 유전자 실을 점점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유전자 모형에는 없는 이런 동글동글한 특수한 단백질이 나타났어요. 저거를, 저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히스톤. 이 히스톤은 뭐냐, 이게 뭐 하느냐, 여기. 그 유전자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렇게. 근데 유전자는 꺼지기도 하고, 어떻게? 켜지기도 해요. 지금 저 유전자는 켜져 있어요. 켜진 상태. 근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다가, 예, 네, 이게 착 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켜지고 꺼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스위치가 있어야 돼. 우리도 강당저기 탁 문 열고 들어오면 저 스위치가 있죠. 응. 그래서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탁 들어오고 켜지고. 또 스위치를 어떻게 탁 누르면 불이 꺼지고. 똑같은 원리야. 끝내주죠, 정말. 그래서 이 히스톤이 있는, 이 부위에 유전자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과학자들이. 유전자 스위치. 예. 그러면 뭔가가 와서 저 스위치를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눌러야 돼. 자, 그래서 스위치를 탁 누르면 이렇게 켜져 있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꺼져요. 보세요. 자, 뭔가가 스위치를 누르러 옵니다. 이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부터 날라와요. 그래서 히스톤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게 거의 다 스위치에 거의 이제 붙기 바로 직전입니다. 와, 많죠, 그렇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쫙 스위치 쪽으로 다 접근하고 있죠. 아, 스위치에 가서 다 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탁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응? 이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의 경우에는 이 꺼진 유전자가 바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그럼 저게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켜지면 T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해. 자, 그러면 켜질, 자, 이 노란색 물질이 와서 스위치에 딱딱 올라붙으니까 켜졌던 유전자가 꺼졌어. 그래서 요 꺼진, 여기 이 부분은 아직도 안 꺼졌어요. 켜져 있어. 이거는 다른, 뭐, 다른 일 하는 유전자고, 이 유전자도 그렇고, 여기도 아직도 다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꺼진 유전자는 무슨 유전자냐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 꺼져 있는데, 켜져야 되겠죠, 그렇죠? 자,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켜질까? 생기가 와서 어떻게 하면? 이 노란색 물질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떨어지게 하면은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짱 켜져요. 그렇게 돼 있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 노란색 물질을 갖다 붙이고 필요할 때는 자, 이 꺼져 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암세포가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맨날 생기는데 그래서 이게 켜가지고 암세포가 암세포 생긴 암세포들을 다 뭐 일단 다 죽이고 이제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는 다 뭐예요? 멍청해서 몰라. 돌대가리들이야. 우리 몰라요. 우리는 진짜로 아는 게 별로 없어.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 몸을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는 그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항상 암으로부터 모든 다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질병에 걸려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선미를 다 합하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뭐가 된다고? 사랑이 되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시는 거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곧 우리들에게는 생기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조금만 해줘도,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면 알잖아. 그렇죠? 조금만 이뻐해줘도 뭐요? 좋아가지고. 네, 생기가 넘쳐. 그런데 뭐, 야단치면 어때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 네. 정말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합니다. 오늘 오전 강의, 그렇죠. 무선적으로 반응해요, 유전자는. 그렇지, 조건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강의 한 번 들어서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조금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유전자예요.
그런 유전자를 우리는 옛날에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다. 켜지기도 꺼지기도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는 줄도 몰랐지. 왜?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고 고집을 주장을 하고 있었으니 병이 왜 생기는지 알 리가 없죠. 그러니 무조건 약만 사용해. 왜? 유전자가 변했으면 왜 변했냐?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법은 없어 지금. 약도 없어. 뉴스타트에 와야만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을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다 이제 암세포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이 유전자들이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러다가 한 30분 후에 보니까 암세포 또 생겼어. 나는 몰라. 그러나 나를 지켜보는다기보다 나를 돌보시는,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더 멋있는 말.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 섬기지. 사랑하면 섬겨요. 여러분, 제가 맨날 밥 떠가는 거 보죠? 열심히 섬긴다고. 네. 네. 섬겨요. 그 요즘에는 이제 그 막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게 요즘 조금 감동받은 것 같아. 그리고 자꾸 이제 뭐 자기가 밥도 오겠다 그러고 막 그래. 그게 바로 악을 선으로. 네. 맞아. 그게 다 진리의 삶이야. 자, 이제 한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암세포가 생겼어, 또. 그럼 죽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딱 보내가지고, 이 노란색 물질을 딱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주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놈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야. 네. 자꾸 우리는 교회 가면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막. 그래서 저는 섬기기가 싫어서 연세대학 댕겨도 하나님 안 믿었다고. 내가 왜 섬겨? 지가 섬겨야지.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뭐예요? 맞아, 하나님이 섬기게 돼 있어, 인간을. 이것만 봐도 뭐예요? 이 유전자를 섬겨가지고, 하나님 섬겨가지고, 암세포 죽여주고 지금 섬기고 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암세포가 생겼다면 이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다시 켜져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다시 생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암세포 다시 생겼어, 켜져야 되겠어. 짜잔, 짱 하고 켜져. 그러니까 이 물질이 와서 이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고 또 다 죽이니까 이제 다 죽었으니까 꺼도 돼. 쫙! 하고 꺼버린다, 이 말이야.
이런 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 그 우리가 자고 있어도 열심히 하나님은 안 자요.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막 화내고 미워하고 이놈 새끼 두고 보자 이 자식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이제 그러면 나도 상대방도 악에 속해 있지만은 누구도 악에 속하게 돼요. 나도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작동시키는 유전자 작동이 아주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그 놀라운 원리. 이게 다 생명의 진리죠. 이게 바로 사랑의 법칙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보세요. 미국에서 발간되는 Science News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발견한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에는 뭘 과학자들이 발견했냐고 하면 Changing sex in mid-ocean. Mid-ocean이란 말은 바다 한가운데란 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이 물고기들의 뭐가 변한다? 성이 변한대. 성이.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유전자가 변해야 되잖아.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어. 바다 한가운데서 물고기들의 성이 변한대. 이 경우는, 이게 수컷입니다. 근데 이 수컷들은, 이 수컷은 암컷을 스무 마리를 거느리고 있대요. 그 일부 다체적인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수컷을 보면 대단하다 싶어요. 우리는 일부 일체라도 헉헉 하는데. 아, 이 자식은 스무 마리를 거느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성이 변한대요, 세상에. 그래서 얘들은 수컷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가 화려해. 아시겠죠? 근데 암컷들은 이제 좀 무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딱 제거를 하면 놀랍게도 수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번식을 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맞지. 이거는 우린 몰라요. 근데 이 생태계 균형은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 안 되잖아. 결국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 결국 누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생태계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맞추려면 수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돼요. 참 놀랍잖아요. 그거 과학자들이 발견해냈다니까.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 걸리냐? 72시간 후에는
암컷이 수컷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암컷 물고기 중에 한 마리가 아주 똑똑해서 수컷이 없네. 내가 수컷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수컷이 되려면 성결정 유전자를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암컷이 저 구석에 가서 하이야! 이래 가지고 수컷이 될 리는 없어요. 왜냐면 물고기들은 유전자 U자도 몰라. 특히 암컷은 더 몰라. 그래서 지금 생태계 균형이 깨질까봐 걱정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아, 얘들 수컷이 없구나. 수컷이 갑자기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혔구나. 그러면 내가 암컷 20마리 중에 제일 성격이 괄괄한 놈을 괄괄한 놈이 아니죠. 괄괄한 년을 골라가지고 이 성결정 유전자를 어떻게 암컷을 수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암컷 유전자를 켜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전자를 만들었다. 그거는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글자라니까요.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누구의 뜻에 반응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현대의학이 앞으로 더 발전할 도리가 없다니까요. 생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수술만 하고 약만 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런 지혜증지처럼 그런 T세포가 완전히 변질됐다가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T세포 죽이는 약을 안 써도 이제는 재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결국 누구의 손에 맡기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기를 보냈어. 그 사랑으로, 그 진선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우심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아가면 유전자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세포들도 정상으로 돌아가서 모든 질병은 결국 하나님의 생기로 낫게 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 딸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쁜 사람이 좀 멍청한데, 딸은. 이쁘면서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 앞에 앉아서 열심히 쓰고, 이런 거 보면, 예? 그러니까 이쁘면서 공부 잘하면 더 이뻐요. 자, 그래서 예?
이제는 다 안다고 적지도 않아. 아, 오늘 유전자 많이 켜졌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이런 거는요, 이 진리라는 것은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우습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낫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옆에 환자, 그럼 우리 내 유전자도 같이 꺼진다니까. 아파하고 막 뭐 이래. 그 환자는 병원이란 데가 나쁜 데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좋은 병원은 어디예요? 설악산이야, 그렇죠? 오늘도 이제 설악산 가서 뭐 난리가. 이게 최고의 병실이라니까. 아시겠죠? 진선미 속에서 낳는 거야. 생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게, 확실히 그 생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알아보면, 여러분. 자, 물고기의 성도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기를 모르면,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저절로 변하네. 이런 멍청한 소리 이제 그만해요. 저절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저절로 변해? 예, 네, 아시겠죠? 그 성결정 유전자를 찾아내려면 과학자들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유전자들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 위치가, 네,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니까 필요하면 생기셔서 필요 없는 유전자를 꺼주고, 다시 필요한 유전자는 어디 꺼져 있던 것을 다시 켜주고 하면,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세요.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기린이 가다가, 이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아시겠죠? 아니, 기린이는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아. 기린이는 땅에 있는 풀을 먹는다든가 땅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먹는 거 너무너무 불편해.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리가 막 기니까 땅까지 숙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다리를, 어떻게 앞다리를 있는 대로 벌려가지고 너무너무 불편한 자세요. 이 뼈를 먹는다는 게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길이 뼈를 이래가지고 먹는데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기린이 이런 자세를, 어려운 힘든 자세를 해가지고 뼈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뼈가 먹고 싶어도 어떻게? 보통 먹고 싶은 게 아니야. 너무너무너무너무 땡겨. 굉장히 땡기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면 굉장히 땡긴다면 이 뼈 속에 들어있는 칼슘, 인, 성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런데 기린이, 여러분, 뼈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기린이 알까? 아프리카에 있는 기린들이 여기에 전혀 하나도 참석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니네들 유튜브 보냐고. 그 유튜브가 뭔지도 모른대. 그럼 니네들 왜 이렇게 뼈를 먹냐? 그랬더니, 어? 땡긴데, 갑자기. 땡겨서 먹어요. 그럼 왜 땡겨서 먹을까? 여러분, 불고기도 수컷이 없어지면, 예. 수컷이 없어지면, 사실은 수컷이 없어졌다는 사실도 암컷이 모르고 있어. 암컷들은, 아, 축구시합 구경 간 줄 알아.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암컷이 다른 물고기한테 잡혀 먹었다는 걸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암컷 한 마리를 수컷으로 만들어 주시지. 다 이유가 있어. 정당한. 그러면 여러분, 기린이 이렇게 땡긴다면 누군가가,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기린은 칼슘 성분이나 인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뭔지 알죠. 기린 자신은 몰라. 기린들이 뭘 칼슘을 알고 인을 알겠어. 그 하나님이 아는. 이 기린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왜 섬겨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섬겨야지. 이렇게 섬겨줘야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냐고 하면, 이, 그 유럽 공업지대에서 이제 공기가 오염이 심하게 돼가지고, 비가 이제 내리면 산성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빗물이 산성이야. 그러면 이제 빗물이 산성비가 많이 오면 이 토양 속에 있는 이제 인 칼슘 성분이 어떻게 그 산성에 녹아 가지고 다 휩쓸려 흘러가 버리니까 기린이 먹는 나무 잎사귀에 이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린이 잎사귀를 따 먹는데 그 뭐 인 칼슘 성분이 충분한지 안 한지 기린은 아무것도 모르고 먹는 거야. 먹는 이제 결국 부족해져.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기린을 인 칼슘 성분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창조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 기린이 어떻게 뼈를 먹냐면, 자기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뼈 먹어본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이제 뼈가 이렇게 굴러 댕기면 저거 긁어치기만 하고, 그래서 피해서 지나가고 그러는데, 하루는 가다 보니까 뼈가 있는데, 땡겨. 이상하게 땡겨. 기린 자신이 생각해도 웃겨. 저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고, 저런 거는 먹을 수도 없는 건 줄 알았더니, 먹고 싶어. 땡겨. 이 땡기게 하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된 거예요. 그 땡기게 해주는 물질을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입니다. NPY. 이게 뇌세포 안에 저 NPY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저 유전자를 하나님이 딱 생기를 보내서 쫙 켜주면 NPY가 생산이 딱 되면서 저 뼈가 먹고 싶어. 뼈가 먹고 싶어. 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거 하던 분이에요. 뭐 서울대학 붙여주고 그런 분 아니야. 뭐 사업 잘 되게 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지 사업의 말씀, 서울대학 입시의 말씀은 아니라고. 우리는 다 그런 미신적으로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야. 아시겠죠?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어? 물고기 성을 바꿔주는 거, 이거 다 뭐하고 직결이 돼 있어. 생명이야, 생명.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생명이 최고로 중요하다, 돈보다. 돈은 너희들이 알아서 벌어. 생명. 자,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하나님이야.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뼈를 먹게 해요. 그래서 이제 칼슘 성분이, 인 성분이 충분히 섭취됐다. 그러면 또 그다음 또 먹기 싫어. 안 땡겨.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땡기다가 먹고 나면 더 이상 안 땡기잖아. 그게 다 이 NPY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여러분도, 아, 역시 하나님이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직접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다니까. 그 관리 방법은 생기를 유전자에서 보내가지고 그 유전자를 조정하시면서 우리의 건강을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유전자는 하나님이 만든 글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예, 우리의 유전자들을 조정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이제 배웠어.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누구의 뜻에 제일 반응을 잘 할까?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의 뜻도, 나 자신의 뜻도 누구의 뜻하고 일치할 때 내 유전자가 가장 잘 회복될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예요? 악을 선으로. 선으로 하면 지는 것 같아도 어떻게? 결국 이긴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시어머니들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한번 이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성경이 결국은 무슨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 후로부터는 생기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의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